안녕하세요. 카이즈인 수정입니다. 드디어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 트레일블레이저, 쉐보레의 엔트리급 소형 SUV죠. 트렉스와 중형 SUV 이코녹스 사이에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트레일블레이저의 차명은 선구자, 개척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 쉐보레의 개척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세 가지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형 모델, 그리고 랠리 스포츠의 약자를 따서 RS 모델, 오프로더에 최적화된 액티브 모델까지 총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최상위급 모델이 이렇게 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RS 트림의 모델을 살펴볼 건데요. 세 가지 모델은 전면 디자인, 측면 디자인에서 약간의 차이점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전시가 된 이 RS 모델은 시그니처 컬러는 이비자 블루 컬러가 적용이 됐고요. 투톤으로 블랙의 투톤이 적용이 됐죠.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 상당히 스포티하고 또 공격적인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카마로 디자인을 계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전면부에서 RS 트림만의 어떤 차별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상단과 하단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디자인이 채택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이 블랙 유광 하이그로시 소재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블랙의 유광 하이그로시 소재 그리고 블랙의 보타이 엠블럼까지 적용이 되면서 한층 강인한 이미지를 띄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RS라는 로고가 이렇게 새겨지면서 RS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아래쪽의 형상을 보시면 이 안쪽에가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큼지막한 문양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뭔가 마른 목걸이 이렇게 널찍하게 펼쳐진 것 같기도 하고요. 육각형의 문양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 형상들이 상당히 강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단의 주간주행등은 일자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Y자 무늬로 떨어지는 이 부분은 빛의 세기를 다르게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헤드램프 부분도 보시면 똑같이 블랙의 하이그로시 소재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카본 소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추구하려고 했던 이 RS 트림만의 차별성이 부각되는 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측면으로 오면은 이 크기를 좀 보여주세요, 피디님. 네, 크기를 보면은 일단은 크기 자체로 동급 차종 중에서는 셀토스가 경쟁 차종으로 꼽히고 있죠. 그만큼 셀토스보다는 수치들이 전폭도 그렇고 전고, 전장, 휠베이스까지 모두 조금씩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휠을 한번 보실게요. 휠은 지금 이 RS 트림 전용의 18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문양들이 굉장히 칼날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듯한 그런 공격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RS 모델만의 그런 이미지가 이 휠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서는 이렇게 캐릭터 라인들이 마치 종이를 바짝 접었다가 편 것 같이 아주 강렬하게 라인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지금 이 앞쪽부터 이렇게 쭉 뻗어나가다가 뒤쪽으로 빠르게 하강하는 라인, 그리고 이 하단부에도 좀 밋밋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 번 더 굴곡 처리를 함으로써 더 스포티하고 뭔가 유려한 이미지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프라인도 상당히 뒤쪽으로 갈수록 날렵하게 빠져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 C필러 부분에서는 경쟁 차종인 셀토스의 경우에 이 윈도우 처리가 뒤쪽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이번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이 바디 컬러가 C필러까지 한꺼번에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부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도 한번 볼게요. 후면부는
네, 후면부의 리어 램프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Y자 형상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양쪽에서 Y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듯한 디자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랙의 보타이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똑같은 블랙 색상의 이 레터링, 트레일 블레이저, 상당히 긴 레터링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트레일 블레이저, 그리고 올휠 드라이브라고 해서 AWD 레터링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RS라고 후면부에서도 한 번 더 부각을 시켜주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또 굉장히 입체적인 디자인들, 날렵하고 입체적인 디자인을 채택을 해서 강렬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쪽이 막혀있고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카본 소재가 적용이 됐고, 트윈 머플러, 이 머플러는 양쪽에 동그란 모양으로 두 군데 자리를 잡고 있고, 그냥 가짜 머플러 팁이 아니고 안쪽에 머플러가 자리를, 배기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깥쪽에 전시된 차량들로 한번 컬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RS 모델과 다르게 이 모델은 회색과 빨간색의 루프로 되어 있죠. 지금 컬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 모델은 6종의 색상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S 트림의 경우에는 이비자 블루 컬러가 전용 컬러로 이제 추가가 되고, 투톤의 루프를 빨간색과 검정색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 액티브 모델의 경우에는 똑같이 기본 모델 6종의 제우스 브론즈라는 지금 이 색상이 전용 컬러로 추가로 삽입이 되는데요. 이 루프의 경우에는 화이트, 퓨어 화이트와 이 제우스 브론즈 투톤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면 RS 트림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이게 RS 모델이기 때문에 딱 한눈에 봤을 때 이런 빨간색 스티어링 휠들도 스티치가 빨간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송풍구, 그리고 이 기어 노브, 그 다음에 옆쪽에 이런 디자인 요소들까지 다 빨간색의 어떤 장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성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일단 스티어링 휠의 경우에는 지금 이 윗부분은 가죽, 그리고 이 옆부분도 가죽인데 약간 디자인을 다르게 적용을 한 모습이고요. 또 아래쪽을 깎아서 D컷이 이렇게 적용이 됐죠. 이 부분은 또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 앞에 전면부에 쓰였던 소재도 이 부분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계기판도 RS 전용의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안쪽으로 보시면 RS라고 로고가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한 스포티한 감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지금 대시보드 쪽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송풍구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앞쪽에 그릴 모양처럼 송풍구가 디자인을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어서 실내에서도 역시나 외관과 통일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위에 부분들은 약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에는 살짝 우레탄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역시나 하이그로시 소재가 쓰였는데, 이제 소형 SUV 경쟁 차종인 셀토스의 실내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셀토스는 이런 모니터 자체가 조금 세련되고 최신의 디자인이 반영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트레일블레이저의 모니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급 최초로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탑재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새롭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운전자의 편의성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콘에 애플 카플레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휴대폰 연결. 안 되는데? 계속. 하면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 사용을 눌러주고요.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다니 역시나 기술력은 정말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카플레이가 실현되기까지는 살짝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선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또 다른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송풍구가 있는데, 이 조작하는 다이얼의 느낌이 좀 가벼워요. 그래서
약간 장난감을 좀 만지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이런 조작할 수 있는 감들은 다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넣으면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지금 A타입 USB랑 C타입 USB를 꼽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A타입 USB가 소형 SUV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BMW에서 제가 C타입이 이제 막 적용이 되는 거를 봤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어줬다라는 게 또 다른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벌집 모양의 어떤 디자인 디테일이 들어갔죠. 그리고 노브는 부츠 타입의 기어 노브가 장착이 됐고요. 이 안쪽에도 RS라고 레터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도 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수납 공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적용이 된 건 아니지만 깊이감은 좀 있는 상태인데 제 손바닥 이렇게 꽉 끼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한 팔꿈치 정도로 오는 길이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죽 시트에 옆에 스티치 그리고 레드 모양의 이렇게 줄이 연결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아주 스포티한 감성을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이 도어 쪽에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2열석에서 지금 1열 시트를 보고 있는데 이 뒷부분까지 레드 스티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지금 이 시트도 레그룸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져서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부분들도 참 세심하게 2열 승객을 위해서 배려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트에 딱 처음 앉았을 때 사실 그렇게 편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시트 자체가 지금 약간 폭신폭신한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드레스트 부분도 사실 약간 머리를 댔을 때 살짝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안락함과 포근함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간으로 봤을 때는 이 헤드룸은 지금 하나하고 하나 반이 안 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좀 여유 공간이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셀토스보다도 전고가 조금 더 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드룸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그룸은 반면에 물론 제자세로 맞춰놓기는 했지만 지금 뭐 공간이 여유롭고 많이 당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레그룸 공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쪽에 밑으로 공간이 파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이제 드라이빙 슈즈를 놓거나 뭐 구두를 신으셨을 경우에는 슈즈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턱이 제 손바닥으로 했을 때 한 이 정도까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역시나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A타입 그리고 C타입의 USB를 꽂으실 수가 있고요. 충전 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미니 공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턱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서 한 5인승 정도로 사용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으로 봐볼게요. 네, 이제 트렁크 공간을 열어볼 건데 시동을 끈 상태에서 스마트키를 소지를 하시고요. 전동식으로 열어볼 건데 이게 소형 SUV에서는 동급 최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정말 편의사양들, 첨단 장비들에서 뭔가 경쟁력으로 승부를 띄우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발로 터치를 하면 한꺼번에 열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보시면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이죠. 지금 소형 SUV에 이 전동식 트렁크 버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진짜 다양하게 넣었다라는 생각이 이런 군데군데에서 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은 일단 이 셀토스보다는 살짝 작은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2단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넣어주시면 더 널찍한 공간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좀 높이가 있는 짐들도 더 잘 실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6x4 폴딩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폴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이 시트와 이렇게 접어주시고 지금 이 부분이 턱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러기지를 위쪽으로 올려주면 네, 이렇게 올려주면 제법 평평한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이 정도면 사실 턱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만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렁크 용량은 460리터가 적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2열을 다 접었을 경우에는 1470리터까지 확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엔진은 다운사이징이 된 1.2리터 가솔린 이터보 프라임과 1.35리터 가솔린 이터보 엔진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터보 프라임 엔진은 LS와 LT 트림에 탑재가 되고 최고 출력은 139마력, 최대 토크는 22.4kgm를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156마력, 최대 토크 24.1kgm의 성능을 자랑을 하는데요. 연비는 각각 리터당 13km, 13.2km로 기록이 됐고요. 이 이터보 엔진의 경우에는 LT부터 선택이 가능하고 프리미어, RS, 액티브 트림에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CVT 무단 변속기가 탑재가 되고요. 1.35L 4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올휠 드라이브에 한해서는 9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됩니다. 네, 이제 시승을 나왔는데요. 일단 제가 디자인 설명을 할 때는 RS 모델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배정받은 시승차는 액티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자인이 살짝살짝씩 다른데 이 실내 디자인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스티어링 휠, 가장 먼저 스티어링 휠을 봤을 때는 RS는 D컷 디자인이 들어갔다면 이 액티브 모델은 그냥 일반적인 원형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죽 소재나 뭐 가죽 디자인 자체도 하나로 통일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배치가 됐었던 뭐 레드 스티치, 그다음에 레드 색상의 어떤 디자인 디테일 요소들은 다 배제가 됐고 기본적인 스티치 그리고 일반형의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점으로는 시트가 직물 소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액티브는 오프로드 전용의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차별점들이 디자인 요소로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 애플 카플레이 무선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분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저 혼자만 탑승한 게 아니고 이제 쉐보레의 엔지니어링 분이 같이 탑승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혹시 그 트레일블레이저의 무선이 지금 동급 최초로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술력이 가능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현재 그 트레일블레이저에는 저기 무선 폼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인포 시스템과 핸드폰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와이파이로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무선으로도 지금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 동급과 대비해서 소형 SUV에 이렇게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굉장한 경쟁력으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소형 SUV들에 다 이렇게 무선으로 탑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 이 트레일블레이저에 탑승을 했을 때 개방감 자체는 뭔가 셀토스를 탔을 때와 살짝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런 필러 부분이 시야를 가리는 게 없고 이 옆쪽에 윈도우가 한껏 앞쪽으로 이렇게 좀 트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방감에 있어서는 아주 좋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운사이징이 됐지만 어쨌든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율을 발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느낌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이 액티브 모델을 4륜 구동이기 때문에 모드가 기본과 스포츠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4륜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속력이 되게 좋은데? 되게 매끄럽게 지금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인데요? 가속이 되고 나서부터 쭉쭉 뻗어나가는 힘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이 앞쪽에 이중접합 윈드실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뭐 한 80km대로 달렸을 때는 소음을 걸러내는 것들이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상으로 달렸을 때는 그래도 바람이 이렇게 필러 쪽에 맞닿는 그런 소음들이 많이 들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터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RS, 그러니까 스포티한 RS 모델보다는 폭이 더 두꺼운 타이어가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노면 소음이라든지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좀 덜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브레이킹을 좀 밟아보면 근데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이렇게 꽉 조여져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속 페달은 좀 부드러운 느낌인 반면에 브레이크는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속도로에 왔으니까 한번 스포츠 모드도 시도를 해봐야겠죠. 또 오프로드 성능의 스포츠 모드가 과연 얼마만큼의 모드 간의 변화가 있을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깃발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이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자, 아직까지 달리는 그냥 기본적인 주행에서는 모드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스티어링 휠도 그렇게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이 액티브 모델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모델보다 이 최저 지상고가 10mm가 좀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의 댐퍼 자체도 길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달려나가고 있는데 사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아보자면 이 시트인 것 같아요. 시트가 아까도 제가 2열석에 탑승을 했을 때 딱딱하고 좀 단단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열 시트 역시도 그런 부분이 좀 커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은 등이 좀 배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깨도 무게감이 좀 더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좀 폭신폭신함을 가했으면 어땠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진짜 뭐 외관의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렇게 전동식 테일게이트 그다음에 전동 버튼 이런 부분 하나가 모여서 정말 첨단의 안전 사양들도 기본적인 트림부터 또 탑재가 되고 가격 경쟁력은 뭐 계속해서 셀토스를 말하면은 좀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셀토스와도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소비자들의 좀 지갑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 깜빡이, 그러니까 비상등의 경우에는 지금 조수석적으로 달려 있어요. 제 팔이 짧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살짝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HUD는 지금 이 스티어링 휠 왼편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크기라든지 뭐 방향,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 들어있는데 이 시인성이 폰트 자체가 약간 고딕체처럼 되어 있어서 아주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좋게 되어 있어요. 전원을 한번 아래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지금 속도계만 있던 화면에서 0부터 8까지 RPM 게이지가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 색상 자체도 뭐 숫자 0에서 한 6까지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6부터 8까지는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제어가 되고 있다는 것도 초록색으로 점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채로운 색상도 사용이 됐고 시인성까지 잡아가는 부분입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이 스포티한 매력으로 승부하는 RS, 그리고 더 강인한 매력을 풍기는 액티브 모델, 시승까지 다 만나봤고요. 가격은 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1,995만원부터 최상위 RS는 2,620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차종으로 꼽히는 이 셀토스와 비교를 했을 때 셀토스보다 시작가는 좀 높게 책정이 됐지만 최상위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간은 저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디자인, 그리고 뭐 첨단의 편의 사양들, 안전 장비들 따져봤을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쉐보레의 또 효자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조만간 시승기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